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소라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소라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라는 챗GPT를 만들었던 OpenAI에서 공개한 영상 생성 AI입니다. 올해 초에 처음 공개됐을 때 엄청난 퀄리티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된 건 아니고요. 일부 전문가 그룹들에게만 제공돼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업데이트된 정보가 바로 그 그룹들에서 공개한 영상 결과물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소라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에어헤드라는 제목이고요. 머리가 풍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은 폴트리오라는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감독은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건 소라가 1분까지 영상을 생성해주기 때문일 건데요. 어떻게 이런 퀄리티로 1분까지 영상을 생성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오픈 AI도 모릅니다.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계산량을 늘리다 보니 퀄리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데 자신들도 그렇게 되는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게 단순히 계산량을 늘리면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든 영상 생성 AI 회사들도 소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죠. 제 생각에는 챗GPT로 향상된 AI 엔진이 소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AI의 가장 무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패션 크리에이터인 조세핀 밀러가 만든 영상입니다. 물 속에서 패션쇼를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마지막 영상은 진짜 충격적인데요. 돈 알렌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영상입니다. 이 아티스트는 하이브리드 생물을 만드는 걸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기린과 플라밍고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돼지를 만들고 고래와 문어도 합쳤습니다. 고양이는 장어로 만들었고요. 토끼와 아르마딜로라는 파충류를 합쳤고 말과 파리도 합쳤습니다. 캥거루와 파충류, 그리고 여우와 까마귀 합친 것도 있습니다. 비주얼은 충격적이지만 퀄리티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오픈 AI는 이런 자신들의 AI 기술을 실제 로봇에도 적용시켰습니다. 로봇은 먹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AI의 기술이 반가우면서도 규제 없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후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